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에 있는 자그마한 촌집. 우체는 쓸만하고요. 아래체는 다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현장에 지금 왔는데 차는 제가 지금 여기 세워놨습니다. 이 동네가 보니 달맥 하는 동네네. 달맥 경로당 앞에서 카메라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동네는 뭐 아담하고 참한데 안타깝게도 동네 입구에 크다란 소축사가 한우 축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좀 안타깝네요. 딴 거는 뭐 철거하면 하고 나머지는 뭐 쓰면 되는데 아무튼 그 대지 면적은 101평이고 주택 면적은 주택 뭐 이것저것 축사 합쳐가지고 약 22평 정도 됩니다. 이곳의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인데요. 금매로 3,100만원 나왔는데 조정해야 되겠다. 방이 뭐 두 개고 주방 거실 뭐 아래치 방이 두 개인데 아래치 그거는 뭐 철거를 해야 되겠고 기름 보일란데요. 일단은 이곳은 이제 두매 산골 청정지역입니다. 청정지역인데 안타깝게도 동네 입구에 이렇게 그다나 한우 축사가 있다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향후 김천 지리에서 거창 주상면까지 4차선이 곧 그 개통이 됩니다. 몇 년 아니면은 개통이 되니까 접근성은 앞으로 많이 좋아지겠다 생각입니다. 자, 우선 그 카카오 지도하고 또 토지 이용계획 확인은 이것저것 보면서 지적경계 보면서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 갑니다. 달매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경북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에 있는 달맥 하는 동네인 촌집입니다. 자그마한 촌집이고 이곳이 이제 대덕면 소재지입니다. 가깝습니다. 대덕면 소재지에 한 2-3분 거리밖에 안됩니다. 대덕면 소재지에 면사무소, 파출소, 그리고 대형마트, 농협, 은행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품천 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뭐 보니까 일반 중학교가 아닌 것 같아요. 특성화된 중학교를 해야 되겠나? 자세한 거는 검색해 보시고 아무튼 인근에 중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대덕 초등학교 그 다음에 일반 그 은행 그다음 면사무소 또 대형마트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굳이 김천 시내까지 안 나가도 대덕 면 소재지만 가도 장보기다 하는 그런 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촌집 위치를 보면은 이 촌집에서 우리 촌집에서 김천 시내까지는 한 30분 여기가 이제 김천 시내입니다. 여기가 김천시고요. 한 30분 정도 아마 충분하게 도착할 수 있고요. 김천 KTX 역사까지도 한 30분만 아마 충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김천 시내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접근성이 좋아지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이곳까지 지금 4차선이 뚫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지금 또 4차선이 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4차선 공사 여기에서 시작했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4차선이 완공이 되면은 김천 시내까지는 한 20분, 25분, 거창 읍내까지도 한 20분, 30분 사이에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접근성이 많이 좋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데 우리 그 촌집은 총 7가구가 한 집원으로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경북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287번지인데요. 2546 제곱미터 중 우리 집 터는 335 제곱미터 약 110평 정도 바닥에 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분 등기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건물 등기는 뭐 개인으로 되어 있고요. 각 대지는 지분으로 되어 있다.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 제가 김천 시내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차를 파킹 시기 놓고 도보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형님한테 했습니다. 월담을 회사 안에 봤다라고. 오케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매물 여기 있습니다. 참고하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마을 입구에 이렇게 멋진 축사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냄새가 오늘은 지금 냄새가 이 방향으로 지금 바람이 불기 때문에 냄새가 오늘 덜 나더라고요. 그러나 저러나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은 냄새가 깔끔하게 올라온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 참고하시고. 자, 지적 경계 대충 한번 그려봐 드릴게요. 하늘 지도로 넘어갑니다. 자, 하늘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그 이 촌집 앞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전부 축사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냄새가 이렇게 많이는 안 났는데, 비가 오는 날은 냄새가 아무튼간에, 자, 우리 촌집 1번이 우체, 2번 아래체, 3번 3번은 돼지 돈사, 예전에 돼지 키우던 돈사 긋고요. 4번은 닭장, 삥아리 키우던 닭장 긋고 그렇습니다. 자, 계략적으로 우리 그 촌집 바닥 면적을 한번 재봅시다. 촌집 바닥 면적을 한번 재봅시다. 자, 대충 한번 재봅시다. 바닥 면적, 지금 깔고 있는 바닥 면적. 자, 이렇게 보면은 자, 됐. 348제곱미터. 맞나? 348제곱미터 맞죠? 348제곱미터 그렇다면 몇 평이고? 뭐, 약, 한 100평 정도, 바닥에 깔고 있다. 이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지역을 한번 지역이 아니고, 참, 죄송합니다. 방향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촌집 방향을 한번 볼게요. 자, 우체를 기준해가지고 쭉 봅니다. 이곳이 지금 보면은, 남서향이거든요. 자, 보면은 이 북향이고 맞죠? 이게 이제 남향이고 여기가 서향이고 여기가 동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촌집은 이렇게 남서향으로 6시 7시 방향 남서향으로 쳐다보고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지 이용 가자.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 땅은, 촌집은, 총 대지 면적 기준에서 약 335제곱미터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 하는 거, 한 번 더 참고해서 설명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경북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287번지입니다. 287번지가, 우리 집만 287번지가 아니고, 7집 전체 287번지 다 깔고 있다 이래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목은 돼지입니다. 돼지고, 그 다음에 총면적이 2546제곱미터 중에 우리 촌집 깔고 있는 게 335제곱미터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가축사육 전체 제한구역인데, 이제는 소 축사 이제 안된다. 예전에는 기득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축사하는 거 이런 거 허용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참 안타깝죠, 그죠? 저거는 되고 나는 안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정보를 한번 가볼게요. 건축물 정보. 자, 건축물 정보 우리 주택 요겁니다. 자, 한번 봐드릴게요. 깔끔하게 한번 봐드릴게요. 자, 우리 건물 사용 승인 일자 1973년도입니다. 면적 총 연면적이 71.17제곱미터입니다. 약 22평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2평 정도 된다. 축사하고 부속사하고 주택 합체가 깁니다. 자, 1층이고 주택이 35.67제곱미터. 그 다음에 부속사 35.5제곱미터. 그리고 우리 건물 구조는 목조가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는 시멘트 블록조에 위에 슬랜트 판일집 플러스 우체 강철 기와지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잘못된 겁니다. 목조는 기둥은 목조라도 벽은 시멘트 벽돌로 아니면 블록조로 쌓아 올려서 건물을 지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지킬 건 뭐 있노? 현장으로 갑니다. 자, 소축사가 있는 관계로 소축사를 거쳐가지고 우리 촌집으로 도보로 해서 걸어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축사도 커요. 동네 입구에 이렇게, 아이고.
뭐 원주민들 뭐 방법 있나? 이게 그 저 소똥 냄새, 또 여름에는 그 소들 시원하려고 이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는데 요 소음이 좀 있네요. 자, 올라가 볼게요. 아따, 소똥 냄새 그윽합니다. 아따, 이놈 소들 포동포동하게 잘 크고 있네. 소범아, 전극기는 정겨운데 소똥 냄새 그윽합니다. 곤란하네. 자, 오늘 소개할 집은 축사 말고 축사 지붕만 보이는데요. 우리 집에서는 도로 보이시죠? 도로 바로 위에 요 주황색 대문 있죠? 이 집입니다. 이 집 보이죠? 안타깝게도 오늘 주인장이 없어요. 차는 나중에 요 세워놓으면 됩니다. 저 건너집에 공사한다고 엉망인데. 자, 우리 집에 여기 감나무. 옛날 시골 돌담길. 정겹죠? 요 가죽나무. 가죽나무. 온 집어서 봐라. 말라가 먹는데. 자, 오늘 소개할 집은 우리 집은 요 앞이 보이는 요 집입니다. 우체는 그대로 써봐도 되겠고, 아래체 요 방, 요 방입니다. 요 방 두 개인데, 군불련도 방인데, 요 방하고 나머지는 저 예전에 그 외양간 하던 곳하고 그간 하던 곳은 다 철거를 해버리고 우체하고 아래체만 놔두면 될 것 같아요. 저 밑에서는 소똥 냄새가 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소똥 냄새가 안 나요. 자, 우리 집 경계는 여기까지라 보면 되겠네. 자, 요 우체 요건 쓸만해요. 그런대로. 자,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담합니다. 안에서 뵙겠습니다. 자, 월담을 했습니다. 월담해서 대문 이쪽으로 들어왔는 게 아니고요. 담을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바로 좌측편에 여기에 우리 촌말로 통시, 재래식 화장실이 있고, 좌우측으로 예전에 뭐 소나 돼지 키웠던 축사가 있고요. 들어갑니다. 여기도 이제 축사 같고, 소구시 보이시죠? 옛날에 시죽 같은 거에 부어주고 여물, 소 키우던 곳고, 그 다음에 창고고 그러네. 여기도 옛날에는 창고 같네. 옛날에는 방 같은데 방 아니면 창고겠죠. 그죠? 이것도 옛날에 방인 것 같아요. 여기도 옛날에 방인 것 같고, 그 방인들 흔적이, 왜냐하면 여기 아직까지 소치 걸려 있잖아요. 그죠? 이거 예전에는 소죽기던 방 같아요. 이게 소죽기던 방이고, 요거가 이제 창고고, 보일러 창고. 요 우체입니다. 앞에 샤슈대저 있고, 여기도 뭐, 한번 볼게요. 보일러실이네요. 기름 보일러네, 기름 보일러. 기름 보일러고, 자, 안으로 살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 볼게요.
주인 허락 없이 들어왔습니다. 마음에 그냥저냥 술이 났네. 자, 싱크대 열려 있고요. 물 얼지 말라고 조금 털어놨네. 그리고 화장실에 변기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마룻바닥. 그리고 방 같아요. 방이 한 개, 두 개. 방이 두 개입니다. 아, 방은 안 열어보겠습니다. 뭐 그냥저냥 쓸만하네요. 그냥. 자, 주방, 욕실 겸 화장실, 그리고 방이 두 개. 우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래체는 아, 전부 다 그 잠깐만, 저거는 아래쪽 방 요거는 군불 넣는 방입니다. 방으로 활용하고 저까지 군불 넣는 방 같아요. 두 개는 저쪽에는 외양간이고 저 나가서 설명할게요. 우체 여 보니까 이제 지붕은 보니까 요새 그 강철로 된 플라스틱 강철 있죠. 강철인지 플라스틱인지 하여튼 지붕 가리는 했는 것 같고요. 사시도 뭐 그냥저냥 그대로 써놔도 되겠네. 이건 닭장, 옛날에 닭장 긋고 이거 그죠? 옛날에 다 키우던 것 같고. 저는 예전에 돼지 키우던 데 긋고, 이건 소 키우던 데 긋고, 저도 소 키우던 데 긋고, 이건 옛날 방 같아, 방. 식구들이 옛날에 안 많았겠습니까? 그죠? 군불 넣는 시주기는 방이에요, 그때. 자, 또 밖에 나가서 마무리 할게요. 자, 다시 밖에 나왔습니다. 아, 이거 제가 아는 형님 집인데 어머니가 살았던 집이랍니다.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아, 또 그림도 그거 보니 집번이 참 이 동네에서 출세했다. 자, 아무튼 그 우리 집은 여기 언덕 위에 들어진 집이고, 그 바로 이제 도로 밑에 이렇게 또 축사가, 한우 축사가 크다나 있다. 근데 저 밑에서는 냄새 나는데 여기 오는 게 냄새는 안 나네요. 그게 여름에는 아무래도 파리 뭐 이런 게 냄새가, 비 오는 날 이런 데는 냄새가 뭐 그가에 올라오겠죠, 그죠? 자, 참고하시고. 어쨌든 간에 소똥 냄새도 냄새지만 요 이제 그 축사 안에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소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안에서는 그렇게 소음이 안 들리더라고요. 자, 다시 걸어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우리 집 입구는 요겁니다. 그리고 차는 나중에 요 세워놓으면 됩니다. 요 냄새가 나네. 그윽하이. 소똥 냄새. 우리 집 쪽으로는 바람이 이쪽에서 부르기 때문에 우리 집 쪽으로는 냄새는 뭐 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여름이나 뭐 봄, 가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거나 뭐 날씨가 흐린 날은 암모니아 가스가 아무래도 우리 집 쪽으로 올라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집 안에 하고 외부 다 봤습니다. 아무튼 여기 오니까 속은 시원하네요. 차 댈 데도 많고. 경로당이 그죠? 그리고 이제 정자도 두 동 있고, 힐링 공간으로서는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경북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에 있는 달매 칸 동네입니다. 달매 동네의 촌집입니다. 3,1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3,000만 원 밑으로 떨어져야 팔리겠습니다. 형님한테 이야기해서 가격을 조금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형님이 뭐 저렴하게 내놓는다고 3,100에 내놔달라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가격을 좀 더 조정합시다. 이 방송을 듣는 형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꿀팁 오늘 그 김천시 촌집 하나 소개를 마쳤고요. 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 좀 비추고 수도 받게요. 아, 참. 요 밑으로 일로 지금 일급수 계열물이 철철철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민물고기 많습니다, 요게. 그렇고,
지금 차가 지금 1톤 트럭 차가 가잖아요. 저쪽 방향이 이제 거창 가는 방향인데, 나중에 김천 지뢰까지 4차선이 뚫혀져 있거든요. 김천 지뢰까지. 그러니까 그 4차선을 연결해서 저기, 거창 웅량면, 웅량면까지, 거기까지 4차선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연결합니다. 연결하면은 아무래도 거창선 오기도 편하고 김천선 들어오기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접근선이 좀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